그렇게 준영이는 죽었어. 그지?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안녕하십니까.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17기 이상이라고 합니다. 아, 이번에 라이징 스타라는 이 타이틀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민망하고 저도 아직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빨리 졸업을 하고 더 크게 나아가고 싶습니다.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학교 식당에서 학식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연기를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연극 사운드 오브 뮤직을 했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처음 접하다가 중학교 때 뭐 학원도 다녀보고 근데 그때 성격 개조를 하려고 조금 더 다녔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수줍음도 많고 겁도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래 배우가 돼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보편적인 말이긴 한데 살아있음을 가장 매력 포인트로 생각을 해요. 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사부터 뭐 조명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약속을 한 예술 작품이잖아요. 실시간으로. 그래서 그 약속을 행하면서 살아있는 그 매력을 포기를 하지 못하겠어요. 그리고 끝났을 때 마지막 이제 커튼콜 인사를 할 때 그 배우로서 그러니까 배역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딱 인사드릴 때 박수 받을 때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구나 항상 매번 느껴요. 가장 신나게 했었던 작품은 최근에 레드북의 브라운이라는 역할이고요.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같이 했던 배우들도 그렇고 가장 정말 행복하게 연습을 그래서 뭐 매 공연 아쉽지만 특히나 이 공연 끝날 때는 배우들 다 같이 많이 아쉬워했던 작품이고요. 그리고 정말 나중에 해보고 싶은 작품은 벽을 뚫는 남자의 듀티율이라는 역할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. 되게 많은데요. 벌써 세 개나 얘기했네요. 네 개 얘기한 거네. 그냥 다 하고 싶습니다. 그 매체 연기를 조금 다시 하면서 좀 거울 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. 왜냐면은 무대에서는 몸으로 연기를 했다면은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면 얼굴이 가장 중요하니까 각도에 따른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뭐 좌측은 더 뭐 선하고 우측은 더 사악하고 각도를 이렇게 틀고 눈을 보면은 뭐 더 비열해 보인다든지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네. 음악이 들어간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. 뭐, 인사이드 루인이라든지 라라랜드 정말 좋아하고요. 라라랜드 보고 무작정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. 다 학교에서 작업했던 친구들을 불러서 하게 됐어요. 영상원 모령과 출신 형이랑 영상원 친구들 불러서 라라랜드 보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의상도 다 맞춘 것이고 여자 그리고 탭댄스 슈즈 이런 것도 다 해외 배송해서 한 거고 나중에 영상 찍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서 라라랜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. 이메일로 너무 잘 봤다. 본인들이 뭐 DVD로 커버들을 넣을 건데 너도 되냐고. 오브 코스 쇼. 당장 넣으라고.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. 라라랜드 측에서 연락 받았었을 때 뭐 뭔가 상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그쪽에서 봐줬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행복감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.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을 만들어 보고 싶다든지 뭐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것저것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
알만한 배우.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이제 김고은 양, 고은이, 박소담, 이유영. 근데 지금 뭐 활동하는 배우들을 보면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 솔직하게 연기했던 친구들이 나름 이제 계속 활동도 하고 좀 좋은 자리에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솔직했는데요. 저는 조금 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. 그리고 그 사전 인터뷰 질문지에서 봤던 건데 연기할 때 뭐 어려운 점 뭐는 건데 약간 저는 대사에 구속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요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과감하게 표출하고 하면 되는데 대사라는 그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약간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스스로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하는 지점입니다. 네. 연기 강점은? 강점이요? 네. 강점은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. 조금 자유로운 이미지, 뭐 선한 부분도 있고 약간 선과 악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 좀 고민이에요. 어떤 게 더 잘 맞을지.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좀 무엇이든 입힐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. 스스로. 제가 볼 때는 뭐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뮤지컬 쪽이면은 그 충분히 소화를 시켜내고 또 할 수 있을 친구인 것 같고요. 뭐 연기와 뮤지컬, 음악을 뭐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배우일 것 같아요. 일단 한국에서 많이 영향력 있고 공감을 잘 시키는 배우가 되고 싶고 최근에 그 손석구라는 배우를 보면서 그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꿈을 크게 가져보자면 해외 가서 연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뮤지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과의 작업을 꼭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조금 더 다른 재미를 느껴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, 지금.